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어요? 자,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사, 영적 은사 25개인데 어저께 두 개인가 했으니까 쭉 합시다. 이거 뭐 우리 뭐 어디 갈데 없죠? 예, 저도 갈데 없어요. 예, 이거를 좀 25개 제대로 배워가지고, 근데 키포인트는 뭐 인포메이션, 우리 머리통에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25개 중에 내가 도대체 몇 개나 있느냐, 몇 개를 원하느냐, 내 사역에서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걸 잘 활용해서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 도와줄 사람들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 이 말씀 속에 있는 은사들, 이 은사를 제가 어떻게 잘 써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로마서에는 7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4절 8절에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고린도전서 제가 우리가 읽은 거에 9가지가 있죠. 병 고치는 은사, 능력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분별의 은사, 방언 말함의 은사, 통역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5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사도, 선지사,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여기도 나와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옵니다. 여기서 28절에는 다 사도냐, 다 선지자냐, 다 교사냐, 다 능력하는 자냐, 병 고치는 자냐, 돕는 자와 다스리는 자냐, 방언을 하는 자냐. 여기서 쭉 나와요. 근데 그거 말고도 제가 이 신약에서 25개를 뽑았거든요. 네, 25개. 그래서 어저께 제가 운영, administrative, 그 다음에 celibacy, 혼자 사는 거, 그 다음에 했습니다. 근데 여기 세 번째로,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세 번째는 영의 분별의 은사. 여기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영을 분별한다는 게 뭐냐?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딱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의 분별이 있는 사람들은 딱 어느 상황에서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알아요. 사실 문석호 목사님이 전도사일 때,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도 학도들하고 공부 중에 이제 휴식 시간에 그 동산에 있는 언덕에 있는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어떤 하얀 그저 한복을 입은 할머님이 와서 그렇게 잘해주더래요. 뭐 학생들 수고한다. 근데 마음속에 갑자기 오, 저분은 더러운 영에게 지금 붙잡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뚝 들더래요. 근데 사실 문석호 목사는 그쪽은 아니거든요. 무슨 뭐 charismatic, 뭐 방언하고 이쪽도 아니고 그냥 학자로서 박사학위만 4개 썼어요. 박사 논문만. 대단한 분이죠. 책도 한 40권 썼지만 읽어도 저도 이해 못하는 책들만 썼어요. 근데 그런 분이 젊었을 때 갑자기 영이 탁 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붙잡고 있는 이 더러 추악한 영아 떠나라.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확실히 있기 전에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근데 그 할머님이 뒤집어지면서 막 귀신이 나가고 막 그랬대. 이거 뭐냐? 우리가 분별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더욱이 우린 뭐 캄보디아 하면 거의 대부분,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뭐 내적 주의하면 귀신 내쫓고 하는데, 귀신 내쫓기 전에 그저 디선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 분별, 전도, 가르침, 그 다음에 축사, 귀신 내쫓는 거. 근데 디선이 돼야 내쫓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디선을 한단 말이에요. 아내랑 여행을 한번 했어. 카르멜인가? 멘도시노인가? 어떻게 밤늦게 어떻게 하다 급히 너무 힘들어서 야, 호텔에 체크인 하자 그러고 지나가다가 어떤 이만한 그 저기 바닷가에 있는 거기를, 그러니까 뭐 이거 수십 년전 얘기입니다. 둘이서 딱, 아, 매니저가 오더니 아, 이거 제일 좋은 방이라고 딱 준다 그래서 문을 열고 둘이서 딱한 발을 디딛고 서로 쳐다보고 다시 나오고 아닙니다 이 방. 매니저가 이상해하죠. 똑같은 방이고 제일 좋은 방 아닙니다 여기. Something's not right. 그걸 서로 그 자리에서 immediately 둘이서 느낀 거예요. 영통한다고 그래요. 한 번은 우리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사우스베어 MC라는데 부잣집 펠라스 월드 있은가 하고 부잣 동네
신방을 갔어요. 요즘은 안 하지만 옛날에 신방이란 걸 했어요. 제가 겸손할 때. 겸손한 게 아니라 목회할 때. 근데 신방을 갔는데 딱 그 부잣집에 딱 들어가면서 제이랑 나랑 둘이서 무슨 이렇게 똥물을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것 같은 기분. 그래서 왔다. 둘이서 들어가면서 이게 어우 지저분한 이게 뭐야? 왜냐면 이게 교회 집사님 집인가 뭐 장로 집인가 그러는데 들어갈 때 그냥 막 또 오물을 쓰는 것 같은 기분에서 아이씨 쌍소리 나오네. 그리고 딱 들어가다 딱 뒤를 봤더니 그 집 바로 거기다가 시뻘건 부적이 붙였네 몇 개가. 이게 그 할머니가 그 집 주인의 어머니가 그렇게 무당 그저 그 샤먼 부적을 그래서 뭐 아들이 집사건 장로건 뭐 붙여놓은데 와서 애들이 막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딱 들어가다 왔다 그리고 딱 보면서 부적이 있으니까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붙여놓은 부적. 근데 우리가 그걸 느낀단 말이죠. 그게 왜냐? 디모닉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사역을 할 때 디스저닝 영을 분별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보기에는 좋고 듣기에는 이게 뭐 커먼 센스라도 좋고 같지만 기도 중에 남의 평화가 없어요. 남의 평화가 없어요. 그러면 하면 안 되죠. 두 번째가 이제 전도입니다. 이벤젤리즘. 뭐 다 전도해야죠. 전도해서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꿈이잖아요. 그죠? 아니 성경이 구원 역사책이고 다 구원받아야죠. 그런데 그걸 원하는 거고 뭐 저도 우리 자녀들 다 천국 가기 원하고 우리 친척 친구 다 사랑하는 사람도 천국 가기 원하는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슈퍼내추럴리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와, 하루 8시간 그거만 생각해. 제가 그런 부목사가 하나 있었는데 백인 목사.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이벤젤리즘에 너무 해가지고 그냥 흑인천에서 우리가 목회할 때 매일 설교가 Just as you are, come and receive Jesus. 아니 좀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주를 위해 성경도 읽고 quiet time도 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기도도 가르쳐야 되고 성격이 개 같은 것도 좀 고쳐야 되고 뭐 이런 뭐 imitate Christ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매일 설교마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고 거기 있는 애들은 그냥 뭐 한 2, 30번 예수 믿었어요. 또 믿으라고 그러고 그래도 괜찮다고 또 와라고 그러고 맨날 그냥 오늘 또 12명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내가 야 참 너는 이벤젤리스트가 있어서 참 좋겠다. 우리 그 교인 중에 하나가 26방인가 총을 맞아서 죽었어요. 교인의 아들인가 뭐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그 애들 퓨너럴을 해주면서 거기 이제 다 갱뱅어들인데 거기서 또 이벤젤리즘에서 막 몇 명이 예수 믿었다고. 그런 건 뭐 아유 야 나는 거기 그 설교도 못해. 근데 너는 언제나 그렇게 막 자신 있게 갱단 앞에서. 근데 한 번은 제가 제 친구들 목사들 목회자들 한 열댓 명 모이는 데서 이제 설교를 시키려고 했더니 자기가 이벤젤리즘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저한테 혼났죠. 야 그만해라. 네가 좀 이거는 너 지혜가 없이 그런 거야. 아니 목사들 몇 명을 주고 네 간증이나 하지 무슨 건방지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면 아 그래도 혹시나 아냐고 거기 알지. 그것도 상 그것도 퍼센트 그렇지 만 분의 하나 있을 수 있지. 그나 건 지혜롭게 아는 거야 이놈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버하는 거가 문제죠. 오버. 그리고 이것을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할 때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왔던 분이 한번 설교를 들었는데. 이분은 참 유명한 분인데 이분의 은사는 중보기도. 그래서 이분은 하루에 8시간씩 중보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8시간 중보하면 괜찮아. 근데 이거를 가지고 다른 목사들을 정죄를 하는데 와 당신들 목사도 아니라고. 어떻게 영혼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하루에 8시간씩 기도를 못하냐고. 오, 막 그러는 거였어. 내가 어휴, 저 노인네가 은사를 받고 잘하긴 잘하는데 지가 혼자 무릎 꿇고 8시간 하고 할렐루야 하면 되는데 그걸 왜 사명이 다른 사람, 그죠? 에게 그렇게 난리를 부리냐. 근데 지혜가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받았는 중요한 그거를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자꾸 코가 왜 당신들은 냄새를 못 맡아, 이씨, 냄새 좀 맡아. 뭐 이런 손바닥한테 너는 왜 냄새를 못 받고 있지라냐? 손바닥은 빡 서로 싸우는 거야, 그죠? 손가락도 야 떠미 할 게 있고 이거는 코딱지 쓰실 때 하는 거 이거는 못 쓰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서로 다 파트가 다르고 여기 말씀이 뭐야? 여러 파트가 다 모여서 이게 유니포미티가 아니라 뭐야? 유니티. 유니티를 하기 위해서 뭐야? 달라야 돼요, 달라. 모든 게 달라야 다이버시티가 유니티의 베이스입니다. 통하십니까? 그래서 이벤젤리즘 전도 해야죠. 그 사람들 막 길바에서 막 소리 지르고 버스에서 소리 지르고 지하철 가서 막 하고 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영광 아멘. 그런데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세요. 다른 분야로 쓰임 받고 있기 때문에. 엑솔테이션은 뭐야? 가르침. 엑솔테이션은 티칭과 좀뭐 티칭도 엑솔팅 티칭이 있고 인포메이션 티칭이 있고 인스퍼레이션 티칭이 달라요. 엑솔테이션 뭐냐면 이걸 통해서 사람이 변해요. 엑솔테이션. 제니도 그런 게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카운슬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잘못하면은 너무나 자꾸 잔소리처럼 할 수가 있어. 엑솔테이션에 있는 사람. 조심해야 돼. 어떤 상황에 딱 들어갔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딱 다른 디멘션에서 보니까 아,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코칭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 같은 경우는 막 크라이시스 해가지고 카운슬링 와가지고 막 울고불고 막 불고 난리를 부리면 내가 멘붕이 와서 어떻게 할지 몰라. 그냥 막 말씀만 선포하고 이거랑 또 다른 거예요. 엑솔테이션은 선포 이쪽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가르치는 은사예요. 어드바이스하는. 멘토링 하는 이런 은사입니다. 이것이 있습니까? 예. 네. 없으면 괜찮아요.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배우세요. 그런 걸 원하면 하나님 앞에 뭐야? 모든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강구하라 그랬어요. 강구하라. 아, 저는 모든 걸다 갖췄는데 지혜 없는 사람들 만나요. 아, 너무나 많은 걸 받았는데 그 말로 다 그냥 부셔버리는, 말로 다 흩어버리고. 말로 다 그냥 싸놨던 자기가 다 깨고 똥칠하고 지혜가 없는 거야. 이런 것들 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엑소시즘 축사 와우 귀신 이것도 이제 우리 아내가 내적 치유를 하면서 축사 거의 우리 제니의 그 이너힐링은 거의 100% 귀신이 떠납니다. 그게 무슨 뭐 영화처럼 막 입에 거품 물고 눈이 뒤집어 이게 아니라 딱 영권을 잡고 우리 이게 이제 척크래프트 플로의 척크래프트 모델이거든요. 저도 이제 하는데 저도 뭐 집회 많이 다니고 좀 더위 캄보디아 이런 시골 뭐뭐 뭐 어디 뭐 러시아 더욱이 이제 러시아 쪽이 귀신이 너무 많아 시베리아 쪽. 그럼 딱 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뭐 거의 뭐 귀신 다 있는데 그거를 너무 귀신 나가 뭐 해서 무슨 뭐 귀신 내쫓는 거 유명해진 목사 있죠 한국에. 나중에는 지금 뭐 젊은 애랑 잠자다가 좀 발칵난 뒤집어진. 귀신이 들어간 거죠 자기한테. 근데 어쨌든 근데 귀신을 내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척크래프트 모델은 뭐냐면 박스 이매지너리 박스.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조용히 떠들지 말고 소리지지 말고 예? 뒤집어지지 말고 입에 거품 물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막 소리 지르지 말고 그냥 조용히 아 형제 내가 기도할게 딱 앉으면서 말은 나가면서 영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뜨가 더럽고 거짓말하는 영그 섹슈얼 퍼버전 영 이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박스에 들어가 조용히 있고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셋프리 하는 거예요. 계속해요. 저는 프랙티스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딱 만났어. 저는 어느 정도냐면 그 제가 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멍 때리면서 이렇게 지나가 들어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들이 뭐를 고도로 하는지 그러면 기도합니다. 더욱이 저는 아픈 사람들, 더욱이 다리를 전다든지 피지컬한 사람들 보면 주여 치유해 주세요. 역사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네, 프랙티스. 근데 이제 엑소시즘.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익숙해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럽고 추한 영들이 자꾸 하고 이게 이제 축사라는 건 뭐냐? 오프레션이 있고 포세션이 있어요. 오프레션은 밖에서 나를 그래서 누가 나를 이렇게 10년 동안 붙잡고 있어. 나가, 흔다가 이게 탁 떠나면 어떻게 기분이? Set free. 근데 이게 지금 밖에서 잡았던 거야? 안에서 나는 거? 그건 모르죠. 이 possession, 들어와 있는 귀신과 밖에서 잡고 있는 귀신, oppression, 달라요. 그러나 둘, 효과는 똑같아. 뭐야? freedom. 자유함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사역에서 이렇게 계속 축사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oppress 받아가지고 그냥 어떤 그
생각 속에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마귀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마귀에 속고 그게 뭐 생활이 안 돼. 보통 생활이 안 되는 얼마나 불쌍해요. 저는 그 두 가지예요. 그분들 불쌍하고 아 마귀 새끼가 너무 얄미운 거예요. 저는 마귀 새끼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가라.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으세요? 그날 더욱이 축사이라는 은사는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피곤해요. 그러니까 사명 받은 사람은 있으면 열심히 주를 위해 다른 남을 위해 쓰는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내일은 북톡이니까 북톡에서 만나고 주일날 봬요. 바이.